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임희승입니다. 2018년 8월 말경부터 색소폰 TV 나고수를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주곡 업데이트가 여러분들께 즐거움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는 색소폰 TV 나고수에서 새로운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 그동안 감상해오던 연주곡을 감상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같이 연주할 수 있게 연습 도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칠갑산을 주제로 첫 번째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칠갑산 노래에 담긴 애환, 추억, 그리고 우리들의 전통적인 정서인 하늘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주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절제된 감정을 표현했던 곡입니다. 강의를 보시기 전에 왼쪽 상단에 추천 영상을 클릭하셔서 연주곡을 감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저와 함께 칠갑산을 공부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칠갑산은 슬로우 왈츠 리듬으로 장르는 트로트이며 국악의 느낌이 가미되어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곡을 표현하실 때 국악의 느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브라토의 음폭을 좀 더 넓게 표현하시고 잔결 꾸밈 음의 첫 음을 텅잉하셔서 국악의 꺾기의 느낌을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나고수 색소폰 중고급편 레슨 23 12페이지에 수록되어진 곡입니다. 이 악보를 바탕으로 잔결 꾸밈음, 플릭 꾸밈음, 반응 꾸밈음, 그리고 전주를 추가하여 연주했습니다. 이 곡은 샵이 두 개이며 가사의 끝음이 C로 끝나는 B 마이너 키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분에는 시레시하고 시레의 꾸밈음이 잔결 꾸밈음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레의 운지는 시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에서 누를 수 있는 H3키를 눌러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치고 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꾸밈음은 시, 도샵, 시인데요. 이 도샵의 운지를 반만 열었다가 닫는 하프 운지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악보는 또다시 앞에 했던 시레 시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치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 뒤에 또 다음 마디 파라파 라를 반만 열어서 닫는 하프 운지 사용하시고 그 뒤에 바솔파 역시 하프 운지로 소를 반만 열었다가 닫아주시면서 바솔파 미파라 이때 파솔파 할 때 파의 텅잉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악보 시라파 시 꾸밈음에 텅잉을 안 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 미레시라파가 나오는데요. 미레시라는 글리산도 형식으로 미끄러지듯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파 미레시라파. 요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파 하시고 그 저음 파 앞에 시라만 넣어서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파 시라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 악보는 라 시라파 라 시. 여기에도 라, 시라, 하프 운지 하시면서 라에 텅잉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레도 시도시, 시 여기서의 도샵 꾸밈이 나오면 다 도샵 하시는 거는 아시죠? 원곡에 샵이 있기 때문에 그 음도 시, 도샵, 시 꾸밈음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역시 하프 운지 이렇게 해서 전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전주까지 반주 없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래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파 파미파라고 악보가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꾸밈음을 잔결 꾸밈음으로 파솔파 파 파솔파미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프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악보에 나와 있는 잔결 꾸밈음은 모두 다 하프음지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레 미파 레도시파가 나와 있는데요. 미 앞에 미파미 하프음지로 잔결 꾸밈음 미파미레 미파에 드롭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드롭은 음을 떨어뜨려주면 되겠는데 불다가 턱을 살짝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롭에 대한 수업은 또 제가 별도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파미레 미파 드롭 레도시파 하고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 보시면 파라시레미파미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 액센트 하면서 스쿱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으라시레미파 약간 드롭하시고 미 비브라토 음폭을 넓게 넣어주셔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파미레미파 나와 있는 악보는 미에 들어갈 때 텅잉 하시고 파미 잔결 꾸밈음 미파미레미 파 하면서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국악의 느낌이 많기 때문에 비브라토의 음폭은 좀 넓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제가 또 반주 없이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줄 악보를 한번 보시면 파파라시라 파라 파미파의 악보의 꾸밈음을 파파라 그 시에 시도시라고 꾸밈음을 넣었어요. 잔결 꾸밈음을 넣는데 그시 첫음에 꾸밈음 첫음에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도시 악보에 제가 T자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텅잉 하시면 되겠고 시도시라 그 다음 마디 파샵 텅잉 하시고 라 텅잉하시고 그 다음에 파, 솔파, 파 텅잉하시면서 솔파, 하프음지 표현하시고 미, 파, 마지막은 파 하면서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점점 작게 하시고 그 아래 줄 보시면 미레, 미파, 레도시파가 나와 있는데요. 첫음 텅잉하시면서 크레센도 미레 미파에 살짝 드럼 넣어주시고 레도시파 들어가면서 서브 톤의 느낌에 가깝게 들어가면서 비브라토 음폭 크게 그리고 다음 소절 레도 시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도시 잔결 꾸밈음 하프음지로 도샵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폭 넓게 비브라토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줄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샵 레 미레 도샵 파파 시시 시라 시의 악보에 제가 꾸밈음을 제자리 도를 넣고요. 도샵 앞에 도도레 미레 또다시 제자리 도 꾸밈음 넣고 도샵 그런 다음에 파파 하고 뒤에 파에 드롭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C에 라샵의 꾸밈음을 넣는데 이 라샵의 운지를 포트키로 잡고 슬라이딩 시키면서 꾸밈음을 표현했습니다. 라시시 그런 다음에 시도시라 시도시의 잔결 꾸밈음을 사용했고 꾸밈음 앞에 텅잉했습니다. 비브라토 음폭 넓게 해주면서 점점 작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줄 보시면 또 다시 시 앞에 라샵의 꾸밈음을 넣으면서 꾸밈음의 운지는
붙이키로 사용했습니다. 라시 그런 다음에 레에 살짝 불다가 드롭, 미에 불다가 드롭.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드롭이 확 떨어뜨려주는 드롭만 드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뒤에 음이랑 연결해주면서 입을 살짝 열어주는 것도 이것도 드롭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레, 미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레, 미 이것만이 드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샵 시, 레, 미, 파라, 시도시라 할 때 또 잔결 꾸밈음 하시고 마무리 파샵으로 들어가면서 음폭 넓게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표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두 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라 시라파 미레미파 레도시파의 악보입니다. 시에 라샵 꾸밈음 넣어주시고 역시 뿌띠키로 표현하시면 되겠고 넣어주면서 살짝 드롭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라 시도시 잔결 꾸밈음 라 파샤 살 작게 하시면서 비브라토 다음 마디 미파미레 미 텅잉 하시면서 잔결 꾸밈음 미파 샵에 드롭 살짝 넣어주시고 레도시 바로 마무리하면서 비브라토 큰 폭으로 들어가서 작게 표현해 줍니다. 아래줄 보시면 또 파라시레 미파 미파미 하고 레 미파미 레도시 나와 있습니다. 파라시레 미파 미파미까지 크레센도 하면서 올라가시고 미파미 잔결 꾸밈음 하시고 음폭 넓게 비브라토 그런 다음에 레 텅잉 하시면서 레 미파미 레 도시 하고 비브라토 하면서 점점 작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간주가 나올 텐데요. 간주 나오고 나서 세뇨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갈 때 파파라시라라는 그 세뇨 부분 전에 시레미를 추가했습니다. 시레미 파파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뇨 부분 돌아가서는 앞부분이랑 똑같이 1절과 똑같이 연주하시고 코다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라시, 시도라, 시라파 이렇게 꾸밈음이 앞쪽으로 한번 옮겨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파미레미파, 레도시파 이렇게 같이 똑같은 연주로 하시면 되고 바라시레미파, 미파미 같고요. 레, 미파미레도시 역시 악보는 같습니다. 거의 같은 악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위의 악보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끝주가 나오고 나서 뒤에 한 두 마디 정도를 제가 연주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악보는 라시레미 파라시레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라 첫음에 텅잉하시고 이어서 연주하시면서 파와 라에 텅잉하시고 시레 부점 시에 텅잉하시고 레는 불은 다음에 잡아서 스타카토 시레 이라는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렛 그 다음에 시는 통잉하시면서 비브라토 음폭 크게 해서 사라지듯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이 뒷부분을 제가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칠갑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